희빈 장씨를 서둘러 왕후로 봉하려던 숙종은 대왕 대비의 상종이니 혼전이 파할 때까지 기다림이 옳다는 신하들의 주장이 만만치 않고 보니 난감하여 어쩔 줄을 몰라한다. 아무래도 일이 어려워지는 듯하옵니다. 조정 국론이 기다리자 이 말인가? 원자의 생모이신 마마께서 장차 국모가 되실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데 국휼 중에 서두를 일이 아니라 하니 상감 마마께서도 한 걸음 물러서실 듯하다 하더이다. 경들이 하는 말이 매우 온당한 줄 아오. 허나 나라의 권위를 잠시도 비워둘 수 없는 일이니 책비의 예는 혼전히 파한뒤하되 장씨의 명호를 정하여 비위로 삼고 종묘 사직 효사전에 그 사실을 고하면 어떻겠소? 권위가 이미 비어있고 승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시오니 밑에 있는 사람이 어찌 다른 뜻을 품을 수 있사오니까. 하면 이의가 없다는 거요? 그러하오이다. 원인 대신인 경의 의견은 어떻소? 전하, 중궁의 자리는 지존의 짝이요 만민의 어미시니 책봉함에 있어 추워도 소홀함이 있어서 아이 될 것이오이다. 이점 통촉하시옵소서. 천대 역사를 보건대 빈에서 중궁으로 책봉된 이는 폐조 연산의 생모인 윤식뿐이었사오이다. 전날의 일을 거울로 삼으셔야 될 줄로 하오이다. 전하, 여염서가 있지라도 섭실로 들어온 자를 정실의 자리에 앉히면 그 예가 드문 줄로 아오이다. 실로 나라의 기강과 풍속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오니 통촉하시옵소서. 무엇이라! 다른 사람도 아닌 그대가 그런 소리를 하다니! 전하! 하기 싫다! 네 어찌하여 원자의 생물을 욕보이는고! 그러고 보니 대왕 대비 전하의 상중임을 빙자하여 왕비 책봉을 막은 것이 다른 데 뜻이 있어서이면 알겠노라! 전하! 어디 그뿐이랴! 지난번 원자의 명호를 정할 때 병을 빙자하여 하례에 참여치 않은 것이 다른 데 뜻이 있어서이면 알겠노라! 내 당장 죄를 물을 것이나 대왕 대비 전하를 생각하여 참으니 당장 나가라! 전하! 꼴도 보기 싫다! 어서 나가라! 승진은 들어라. 영중 주부사 조사석에 자기를 박탈하니 당장 뒤따라 나가 옷을 벗기라. 예. 승전빛은 들어라. 예. 전 영중 주부사 조사석을 급변 고성에 위리하치 시킬 것을 명하니 이 뜻을 당장 금부에 전하라. 예. 오늘로 희빈 장씨를 왕으로 봉하는 전교를 내린 이 뜻을 예조에 알리고 전례를 상고하여 서둘러 처리하게 하. 딸이 귀하게 되면 그 조상도 귀하게 되면 우리 국조의 전례인 것. 희빈의 증조부 장수에게는 우의정을, 조부 장웅인에게는 좌의정을, 두 장형에게는 영의정을 즉시 추중하고 옥산 무원군으로 봉하라. 그리고 그의 전처 보씨에게는 영주 부부인을, 그의 계참여 희빈의 생모인 윤씨에게는 파산 부부인을 봉하게 하라. 저희들 가문은 뒤진 보잘 것 없는 한면 역관의 가문이 아니옵니다. 삼대를 정식을 낸 이 나라 제일의 명문 중의 명문이옵니다. 중전 마마. 마마, 중전 마마. 마마, 소의 녹정이옵니다. 마마 정각의 침방라인으로 있다 장욱정이옵니다. 소의 마마의 태상 같으신 은혜를 배반한 얄미운 년이옵니다. 발칙한 년이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이
지존의 짝이 만민의 어미 중궁이 되었나이다. 마마, 평생토록 국기복록을 갖자자 하셨지. 하운데 이를 어찌하옵니까? 마마의 친정이신 한원 부원군 댁은 폐망하게 되었으, 어쩌면 좋습니까? 마마, 소인의 가문은 이제 한면 역관의 가문이 아니옵니다. 3대의 정승을 낸 이 나라 제일의 명문 중의 명문이옵니다. 마마, 소인에게 오늘이 있어 모두 마마의 은덕이옵니다. 그 은혜 뼈에 새기겠사오니 모쪼록 이뻐하여 주시옵소서. 마마, 미우나 고우나 소인 증손주 며느리가 아니옵니까? 끝없이 얄밉고 괘씸하실지니 종묘사직을 생각하오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옥정아, 많거라. 아니옵니다. 저기 앉은 모습이 보고 싶어 그러느니라. 자. 참으로 어울리는구나. 이제야 그 자리가 진정한 주인을 만난 듯 싶구나. 잠깐만. 해라 하는 것도 오늘로 마지막이로구나. 마마, 앞으로도 전처럼 대해주시옵소서. 중전이 누이신데 내 전처럼 말을 놓을 수 있겠니? 이렇듯 은밀한 자리에서는 상관없는 일 아니옵니까? 비록 둘만이 있는 자리라 해도 그건 안 되느니,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새는 법이거든. 그나저나 내 마음이 흡족한 것은 우리 윤희 때문이니라. 원자가 전궁 소생이 아닌 것이 내심 깨림직했거든. 허나 이제 명실상부한 적자가 되었으니 그것이 기쁘구나. 옥정아. 예. 네가 이 나라의 중전이 된 것을 종묘 사직 효사전에 고하는 날도 이미 태기를 뒀느니라. 이달 열사흔 날이니라. 상감마마, 책비의 이의를 구할 주청정사로 동평군 항을 임명했느니라. 서둘러 연경으로 떠날 것이니라. 국구인 옥산 부원군 장형을 취재하는 것도 태기를 뒀느니라. 이달 열아흐렛 날 도승지가 왕명을 받들어 취재를 할 것이니라. 마마, 성은 만극하옵니다. 그 무슨 소리? 너야말로 내겐 복덩어리가 아니냐. 모쪼록 원자나 잘 키워다. 상감마. 왜 자지 않고 나오는가? 대거를 나온 지 얼마나 되었노? 내일 모레면 보름이 되시옵니다. 그래, 10년도 더 되는 듯 아득할 뿐인데 그것밖에 안 됐다고. 세월이 너무도 더디 가는구먼. 유수와 같은 것이 세월이라는 말도 말짱 헛말이로구만. 마마, 하루해를 보내는 것이 무섭구먼. 웬 해가 그리도 긴지 모르겠구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니옵니다. 내색은 아느나 느낌으로 무슨 일이 있는 것으로 알았구먼. 마마에 대한 대접이 너무도 야박하고 보니 울적했나이다. 아무리 폐소인이 되셨다 하나 한나라의 국모셨던 분이옵니다. 설사 내쳤다 해도 별궁에 두시고 내시들을 보내어 지키게 하고
일용하실 것을 대주는 것이 예일 것이옵니다. 한나라의 채통을 위해서도 그리 해야 될 것이옵니다. 그건 내 바라는 바가 아니라네. 내 무슨 여망이 있기에 별궁에 머무르겠는가. 그리하여 육대에 오래 살면 뭘 하겠는가. 차라리 이리 살다 병들어 일찍 죽는 것이 내가 근데 바라는 바구먼. 마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오십니까? 진정 식구들에게는 짐만 되고 열성조에는 죄인이 된 내가 무슨 낯으로 오래 살기를 바라겠는가. 하루에도 열두 번씩 모직 목숨 끊고 싶으나 그리하면 임금을 더 실덕시킬 터이니 그 또한 못할 일. 차라리 병들어 죽기를 소원하는 거라네. 마마, 하늘이 먼데 있다여 만만히 보지 말라 하셨더이까. 볼 것 다 보고 들을 것 다 듣는 것이 하늘이라 하셨더이까. 세상사 뿌린 대로 거둔다 하셨더이까. 그 소리도 이젠 부질없이 들리는구만. 마마, 소인은 이제 그 말을 굳게 믿어옵니다. 마마께서 언젠가는 푸른 하늘을 보실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굳게 믿어옵니다. 마마, 희망을 놓지 마시옵소서. 마마, 장녀 벌써 내전의 주인이 되었다 하더이다. 그래? 지난 초여새 날 왕비로 봉아랍시는 전교를 내리시고 어제 그 사실을 종묘사직 효사전에 고했다 하더이다. 그래. 어디 그뿐이 옵니까? 그 친정의 증조부에게는 우의정을, 조부에게는 좌의정을, 그 아비에게는 영의정을 추종하고 옥산 부원군으로 봉했다 하더이다. 며칠 후 왕명을 받던 도승지가 장녀의 봉 곁에 나가 제사를 모실 거라 하더이다. 그 자리에는 장녀도 직접 참여할 거라 하더이다. 그래. 마마, 분하지도 않으시옵니까? 이 통분할 소리를 듣고도 일찍 병들어 죽는 것이 소원이라 하실 것이옵니까? 숙종 15년 6월, 적소 제주에서 추국받으려 다시 붙잡혀오던 노론의 영수 송시열, 정읍에서 사사되다. 숙종 16년 6월, 원자 윤을 왕세자로 책봉하다. 같은 해 8월, 대왕 대비이던 장렬왕후 조씨의 3년 상이 끝나 혼전을 파하다. 숙종 17년 1월, 미남 우의정이 되다. 같은 해 12월 성산문 등 사육신의 자기를 사후 235년 만에 회복시켜주고 치직해 하다. 숙종 18년 4월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의 숙부여 구운몽 사시남정계 저자인 서포 김만중 적소에서 61세로 세상을 떠나다. 같은 해 6월 인현왕후의 백부인 민정중 65세를 일기로 적소에서 숨을 거두다. 마마, 저녁 술하이옵니다. 어서 저수시옵소서. 채우가 먹자. 예. 이건 뭔고? 송이버섯이구만. 예, 부부님께서 들여주셨사옵니다. 마마,
마마, 웬만한 어려운 일을 당하셔도 대내하시더니 이제 새로이 서러워하시면 어쩐 일이시옵니까? 불현듯 옛 생각이 나는구먼. 전에 본곁에서 성의를 들여 양 대비전에 올리면 즐겨 졌으시던 모습이 이 무렵을 인현왕후전에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창호와 벽을 바르지 않으시고 넓은 동산과 집에 풀을 매게 아니하니 사람 한 길만큼 자라 인적이 끊겼으니 귀신과 망령이 나르고 저물면 예사사람과 같이 다니니 궁인이 움직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더니 하루는 난데없는 큰 개 한 마리가 들어오니 거동이 추한지라 궁인들이 쫓으되 또 들어오고 다시 쫓으되 또 들어오니 후께서 이르시기를 그게 출처 없이 들어와 쫓아도 가지 않으니 고의한지라 내버려 두어 그 하는 양을 보라 하시니 궁인들이 밥 먹이며 두었더니 10여일 뒤 새끼 셋을 낳으니 가장 크고 무진지라 이구는 날이 저물어 망령의 불과 도깨비에 자취했으면 네 마리의 개가 함께 지자니 잡귀에 급히 물러나가 종적을 감추니 그로 인하여 집안이 편안한지라 무지한 짐승도 도움이 있거늘 하물며 후 폐출하신 뒤로 조정에서 기뻐하는 소인이 많으니 도리어 금수만 못하리로다. 동공마마나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자전마마께 아침 문을 올리러 왔다네. 증전마마, 동궁마마께 오서 아침 문을 올리러 듭셨사옵니다. 매시게. 자전마마, 밤새 무양하셨사옵니까? 동궁도 별거 없었는가? 예. 보모 상궁이 보기엔 어떤가? 동궁이 글 공부는 열심히 하는 듯하던가? 이를 말씀이옵니까? 세자 시강원의 여러 춘방관들도 일찍이 이렇듯 열심히 쉬고 명민하신 분은 처음 보았다며 이비비 칭송의 말이 자자한 줄로 아옵니다. 글만 잘한다고 해서 명군이 되고 성군이 되는 건 아니지. 그보다도 사람이 되어야지. 그나저나 보모상궁이 보기엔 어떤가? 점잖으신 품이 마치도 작은 어른 같으시니 무엇 하나 탓할 데가 없으신 줄 아옵니다. 그래? 모두 보모상궁 덕이구먼. 황공하옵니다. 동궁과 더불어 상의할 것이 있으니 잠시 물러가 있게. 엄마, 마마. 윤아,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미안, 내 새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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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전 마마. 무슨 생각을 하시기에 소인이 들어도 모르시옵니까? 어서 오세요, 어머니. 마마,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커가는 자식을 보니 내가 늙어가는구나 하는 걸 알겠지 뭡니까? 일전에 동궁한테 어깨를 맡기고 있다가 문득 내 나이 벌써 35세 중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마마를 35 되셨다고 안 해볼 것입니다. 마마께 오선 허여쁘시고
아직도 젊으십니다. 곁에서 그런 나이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요. 그렇다 하여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지. 내 이름 없는 궁인이었던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소망인즉 어쩌면 상감의 승은을 입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지. 그러고 보니 궐 안에 있는 모든 궁녀들이 나를 노리고 있는 무서운 척임을 느끼겠지 뭡니까? 참으로 무서운 것은 그것도 아닙니다. 내 상감마마 부대도 두 살이나 위인 것 바로 그거랍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땐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었지. 허나 이젠 그것이 씻을 길 없는 허물이 되는구나 생각한. 요즘은 먹어도 먹는 줄은 모르겠으며 자도 자는 줄은 모르겠지 뭡니까? 마마, 지나친 걱정이십니다. 골 안에 어느 누가 마마와 용모를 다툴 수 있겠습니까? 마마께 우선 지존하신 중전 마마시옵니다. 동궁 마마의 생모시옵니다. 공연한 걱정일랑 마시옵소서. 낸들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방심했던 큰일 나지 싶어 요즘 은밀히 손을 쓰고 있답니다. 은밀히 손을 쓰고 계시다니요? 각 정각에 입부장하고 젊은 나인들은 되도록 상감마마의 눈에 띄지 못하게 후미진 곳에 수소박아두고 있지요. 그러자니 내 꼴이 초라하게 느껴지지 뭡니까? 마마, 그 또한 지나친 심려시옵니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남녀의 만남이란 우레와 번개의 만남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눈이 맞을지 누가 압니까? 대전에 다녀왔는가? 예. 점심술에 저수시라고 여쭈었는가? 상감 마마께 우선 진선 정시안이란 자가 올린 상소로 하여 지금 매우 진노하신 줄로 아옵니다. 어떤 상소인데? 전머리를 다시 읽어보라! 신은 그 폐서인의 일에 대하여 더욱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나이다. 전하의 배필이 되어 모신지 거의 10년이었건을 비록 패하였다 하더라도 별궁에 두시고 예로 대접하시어 제왕의 가법을 보존하시고 전날의 은의를 온전히 하실 것이오늘 이제 서인이라고 이름 지어 사사집에 두신 채 춥고 줄이는 것을 몰라라 하시니 전하의 대우하심이 너무 박하지 아니하십니까? 군자는 사귐을 끊더라도 그가 악하다는 나쁜 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고늘 이제 전하께서는 특히 불쌍히 여기시는 뜻이 없이 도리어 박절하고 인정 없는 처사가 있으시므로 당점 찍어둔 곳을 읽으라! 전하께서 사람을 좋아하실 때에는 무릎 위에 앉을 것처럼 하다가 내보낼 때는 깊은 못에 밀어넣는 것처럼 하여 마음이 일정하지 못하옵고 주고 빼앗는 것에 번복이 많기 때문에 신하들이 전하를 섬기기에 모두 장구한 계획이 없었고 각자가 제 몸만 위하고 국가의 일은 생각하지 않아서 조정이 기상이 얕고 촉발하여 질서 없이 뒤숭숭하며 날마다 위태롭고 망하는 지경으로 들어가오니 필경에는 어느 지경에 이를 것인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몇 번이나 읽기길 거듭하시며 노하여 어쩔 줄 모르시더니 이제는 모두 물리치시고 홀로 계신 줄로 압니다. 그 상수의 첫머리에 거론한 것이 배서인의 얘기라고 했더냐? 그렇다더이다.